이런 불행한 가족사에 소원원 후 본인도 힘들어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불교에 많이 의지했습니다. 오늘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조선시대 왕비의 롤모델 소원왕후 심씨의 이야기입니다. 소원왕후 심씨는 세종보다는 2살 연상으로 태조 4년인 1395년에 문화시조 심덕부의 아들인 청천부원군 심원과 삼안국 대부인 안씨의 장녀로 출생했습니다. 1408년 태종의 삼남 충녕대군과 혼인하여 경수공주에 봉해졌는데 소원왕후의 아버지 심훈의 동생 심종과 혼인한 태종의 여동생 경선공주가 시조카인 소원왕후를 충녕대군의 대필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후 1417년 경수공주에서 삼안국 대부인으로 다시 책봉되었고 시아버지인 태종이 당시 세자이던 양녕대군을 내쫓고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자 심씨도 세자빈이 되어서 경빈으로 봉해졌습니다. 태종 18년 1418년에 충녕대군이 태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 중궁이 되어 공비에 책봉되었는데 세종의 장인이자 소원왕후의 친정아버지인 심훈은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세종을 왕위에 앉힌 뒤 태종은 세종의 장인 심훈을 영의정으로 추천했는데 이에 대해 태종이 심훈을 숙청하기 위한 사전 위장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태종은 그 일을 벌이기 전에 이미 자기 처가를 먼저 몰락시켰는데 외적의 발호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 처남 4명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처남들의 권력이 왕권을 능가할까봐 불안했던 것인데 그 불안과 두려움은 소원왕후의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영의정이 된 심훈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날 배웅을 나온 사람들이 하도 많아 그들이 타고 온 수레로 온 도성이 뒤덮일 정도였다는 말을 들은 태종이 심훈 제거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태종은 심훈을 제거할 방법으로 일전에 벌어졌던 강상인의 옥에 엮어넣기로 작정했는데 세종 즉위년인 1418년 8월에 병조천판이던 강상인이 군사 업무를 세종에게만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모욕한 것으로 왕명 없이 함부로 군을 움직였다는 누명을 씌워 병조 관원들이 대거 처벌된 사건인데 당시 태종은 왕위는 넘겼지만 군권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심훈을 제거하기 위해 강상인 사건을 다시 들춰냈는데 강상인이 그렇게 한 것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조직적인 음모로 그 음모의 중심에 심훈이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상인 사건을 아무리 살펴봐도 심훈과 연관된 흔적은 없었지만 심훈의 아우 심정이 군부의 일을 보고 있었던 바 강상인과 심정이 모의했고 심정은 심훈의 지시를 받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심훈이 모든 일을 주도한 주범이라고 결론지었는데 말도 되지 않는 설정이었지만 태종은 주변 신하들을 동원하여 심훈을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역적으로 몰리고 있던 심훈은 정작 자신이 역적이 된 사실조차 몰랐는데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명나라에서 돌아와 의주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큰 칼을 목에 찬 채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대역죄인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는데 심훈은 자신을 주모자라 지목한 강상인 등과 대질신문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강상인은 이미 차명을 당하고 없었는데 강상인이 심훈과의 대질신문에서 다른 말이라도 할까봐 미리 줄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심훈은 모든 것이 태종의 머리에서 나온 것임을 직감하고 체념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때 심훈 숙청에는 심훈과 정치적 라이벌인 박은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심훈은 죽기 직전 자손들에게 다시는 박씨 집안과 혼인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이후 심훈의 가문과 박은의 가문은 원수지간이 되었다는데 심훈뿐 아니라 형제와 자식들까지 귀향을 갔고 아내와 자식들은 다행히 살아났지만 변방의 관노로 전락하는 등 가문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숙부가 역적으로 몰리고 친정어머니를 비롯한 형제들이 모두 노비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소원왕후 심씨는 곡기를 끊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숙청을 진행한 박은과 유정현 등은 역적의 딸이라 하며 소원왕후를 폐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태종 사후에 소원왕후가 보복을 할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아들 세종의 항의도 있고 소원왕후가 아들을 이미 3명이나 두었다고 해서 왕비의 자리를 지켜주었는데 이미 숙청은 완료되어 며느리까지 쫓아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외척의 발호를 막으라는 숙청인데 폐비를 하면 새로운 외척이 등장할 가능성이 열려 다시 외척 숙청이란 휘바람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무언의 항변으로 부왕태종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을 결심으로 노은 안에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었는데 태종이 소원왕후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왕비를 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염려 말고 일어나 밥을 먹도록 하라. 태종이 폐비를 안 한 가장 결정적인 명분이 임신 중이라는 것이었는데 당시 소원왕후가 임태하고 있던 아이는 안평대군 이후므로 안평대군이 어머니를 살린 것입니다. 이후 조용히 내명부를 통솔하다가 세자빈 희빈 김씨 사건과 순빈 봉씨 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두 세자빈을 질책하기도 했는데 자애로우면서도 기강이 엄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희빈 김씨 미신 사건. 희빈 김씨는 세종의 첫 번째 맏며느리로 왕세자 시절 문종의 첫 정실인데 오빠 김중엄은 세종의 조카 사이였고 고모가 태종의 호궁인 명빈 김씨이며 이모부가 이수권입니다. 가문의 배경으로 1427년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희빈이 되었는데 세자, 문종은 아내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효동, 덕금이라는 궁녀들을 더 좋아했답니다. 이에 희빈은 남자에게 사랑받는 술법을 시녀 호초에게 물었는데 호초는 세자가 좋아하는 여인의 신말 악포를 잘라 그것을 태어제로 만든 다음 세자의 술에 넣어 마시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희빈은 효동과 덕금 두 시녀의 신을 가져다 술법을 써보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호초가 두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차고 있으면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술법을 행했다는 흔적이 나오자 소원왕후가 세자빈의 시녀 호초를 고문해 세자빈이 술법을 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소원왕후가 세자빈을 추궁하자 김씨는 순순히 인정했었고 중전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세종대왕은 격노하여 시녀 호초를 참수하고 휘빈 김씨를 폐서인하여 궁에서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순빈 봉씨 동침 사건. 순빈 봉씨는 문종의 두 번째 세자빈인데 세자빈에게도 후궁처럼 빈호를 내려주던 관습에 따라 빈호를 받은 마지막 세자빈이며 궁녀와 동침했다는 이유로 폐위가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친정은 하은 봉씨로 아버지는 이조 참판을 지낸 봉여이고 할아버지는 봉유래인데 봉유래의 어머니 행주 기씨는 기원의 딸로 기왕후와 고려 말대표 권문세족이었던 기철의 조카입니다. 봉여의 조카 즉 순빈 봉씨에게는 사촌이 되는 봉여이는 사역신의 단종부 기웅동에 가담했다가 처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 세자빈이던 휘빈 김씨가 세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상한 술법을 쓴 것이 발각되어 세자빈의 채통을 잃었다는 이유로 폐출된 후 세종 11년 두 번째 세자빈으로 뽑혀 순빈에 봉해졌습니다. 세자빈을 선택한 방식은 후보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용모를 보고 뽑았는데 야사의 휘빈이 박색이라 세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순빈을 뽑을 때는 외모를 보고 뽑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빈도 문종과 긍술이 좋지 않았는데 문종은 세종에게 제가 순빈을 총애하면 투기하고 사나워져 옛날 앞나라 여후도 능가할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궁인들이 빈께서 소상과 항상 잠자리와 거처를 함께한다고 수군거렸는데 어느 날 궁궐을 청소하던 소상에게 세자가 갑자기 내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고 묻자 소상이 깜짝 놀라서 그러하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세종 8년인 1426년 한양에 큰 불이 났을 때는 사냥 겸 군사훈련에 참관하기 위해 지방에 나간 세종대왕과 세자 문종을 대신해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했는데 1000가구가 넘는 집을 태운 대화재였습니다. 당시 소원왕후는 후일의 금성대군을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모든 일을 지휘했는데 이 때문에 당시 정승 황희는 세종이 아닌 소원왕후에게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세종은 강물을 나갈 때마다 내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중궁에게 보고하고 일체 그 명령에 따르다고 하교할 정도로 소원왕후를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렇듯 그녀가 가까스로 왕비 자리를 지키는 동안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러 1422년 시아버지 태종이 죽었는데 그의 죽음은 소원왕후에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언제 돌변해 자신을 내쫓자고 덤빌지 몰라 가슴 졸이며 견딘 세월이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도 소원왕후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주자고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장모 안 씨의 신분은 회복시켰지만 장인 시문의 신분은 회복시켜주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역적을 아들이 풀어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때문에 소원왕후의 남동생들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는데 양반 가문에서 관직에 나갈 수 없음은 몰락을 의미하는 일이라서 소원왕후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세종은 1446년에 그녀가 죽을 때까지 시문의 신분을 회복시키지 않았는데 신하들이 여러 번 시문의 사면을 요청했지만 세종은 그때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가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였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도 장인 시문의 직첩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시문이 사면된 것은 그녀의 장남 문종이 왕위에 오른 뒤였습니다. 문종은 즉위하자 조정 대신들과 의논한 뒤 시문을 사면하고 신분을 회복시켰고 시문의 아들들에게도 벼슬을 내려 조정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소원왕후의 동생 심혜와 심결은 고위직을 거치며 정승 자리에 올랐고 이후 시문의 집안은 조선의 명문가로 이름을 날렸는데 소원왕후가 고통 속에서도 왕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 덕분일 것입니다. 조선의 왕비 중 왕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녀를 둔 왕비. 세종의 태도에 소원왕후 심씨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지만 유달리 불교에 매달렸고 말년에는 병이 생겨서 자주 피접을 나갔다. 1446년 이질 때문에 52세로 처남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폐륜화적인 행동을 일삼은 수양대군, 즉 세조도 어머니 소원왕후에겐 효도를 다하였다고 기록되었고 둘째 며느리인 정유왕후도 시어머니 소원왕후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특히 부부인 시절 정유왕후가 장남인 도원군을 출산할 때가 가까워지자 소원왕후가 관례를 깨고 궁으로 불러들여 궁궐 안에서 출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내내 이상적인 성군의 롤모델로 꼽혔듯이 소원왕후 역시 조선시대 내내 이상적인 왕비의 롤모델로 칭송받았는데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정 이래로 가법이 지극히 바로잡혔고 내 몸도 중궁의 내조에 힘입었다. 중궁은 성품이 매우 유순하고 언행이 훌륭하여 특이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태종께서 매양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에까지 미치는 덩이 있다고 칭찬하셨다.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들에게 했던 얘기가 세종대왕과 성종대왕 좀 본받으십시오 했으며 심지어 함께 성군으로 꼽히던 성종조차 세종대왕을 본받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원왕후가 이끌었던 내명부는 조선시대 통틀어도 가장 안정적이었기 때문인데 세종 때에는 내명부에 후궁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중 세종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신빈 김씨의 경우 자녀를 8명이 낳는데 소원왕후는 김씨와 잡음없이 지냈고 수양대군과 막내 아들인 영흥대군의 양육까지 맡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후궁들을 잘 이끌고 큰 문제 없이 내명부를 통솔한 것만 봐도 소원왕후가 얼마나 왕비로서 역할에 충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편과 팔남이녀의 자녀들을 상당히 잘 둔 아내이자 어머니인데 남편은 세종대왕, 장남은 문종, 차남은 세조, 삼남은 안평대군 등 화려합니다. 세종이 능력있는 남편이고 부부간의 금슬도 좋기는 했지만 후궁이 꽤나 많아 소가리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세종의 자식 20여 명 중 10명이 소원왕후 소생이라 세종이 소원왕후를 아낀 것은 사실입니다. 소원왕후는 역대 조선의 왕비 중 왕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녀를 둔 왕비인데 가장 많은 자식을 둔 왕비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 사이가 나빴던 소원왕후의 시어머니 원경왕후입니다. 왕비가 낳은 자식이 많은 것이 내명부가 안정적이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통성 있는 대군이 8명이나 있으니 후궁들도 감히 왕위 계승에 끼어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 중요한 순간에 임산부였던 경우가 많은데 왕비 즉위식 때는 안평대군, 시문이 숙청당할 때는 사남 임영대군, 한성대화제 진압 때는 금성대군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소원왕후 본인 다음으로 많은 소생을 둔 신빈 김씨와도 친밀하게 지냈는데 김씨는 소원왕후가 안평대군을 낳은 직후에 수양대군의 유모가 되기도 해서 신빈의 소생들은 수양대군과 친했답니다. 신빈은 원경왕후와 소원왕후의 양궁을 섬기는 일에 오직 삼가고 근신하였다. 소원왕후가 매사를 신빈에게 위임하고 막내 아들의 양육까지 맡겼다. 성품이 바르고 근신하지 않았다면 중전이 아들을 맡겼겠느냐.
조선왕조실록 세종 84권 21년 두 번째 기사. 여기서 잠깐. 숨겨진 신데렐라 신빈 김씨. 신빈 김씨는 세종의 후궁으로 후궁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자녀를 생산한 여인으로 세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인데 후궁이 되기 전 신부는 누비로 태생이 귀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실에는 갑자기 많은 궁인이 필요했는데 왕실의 물품을 지원하는 기관인 내자시 소속 국누비였던 김씨가 13세의 나이로 입궁을 해서 중전인 소원왕후의 지밀라인이 됩니다. 지밀라인은 항상 왕후의 곁에서 함께하는 채측근으로 사에서 5세쯤 입궁에 수련을 받은 궁녀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당시 상황이 특별해 그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세종은 소원왕후를 지극히 사랑해 후궁을 많이 두라는 태종의 조언에도 소원왕후를 고려해 거절했고 아내가 찾아오면 항상 일어나 맞이한 애초가로 쓰라엔 팔라미녀를 두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소원왕후에게도 7번째 아들 평원대군을 끝으로 7년 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공백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세종의 눈에 신빈 김씨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소원왕후가 출산을 멈춘 시점부터 묘하게 신빈 김씨가 매년 자녀를 낳아 세종 9년부터 12년 동안 8명의 아이를 낳으며 세종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데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종이 도승지 김돈에게 김씨의 출신이 천하지만 13세부터 궁중에 들어와 행실이 바르게 빈이나 귀인으로 삼고자 하는데 어떠하냐고 묻자 김돈이 신계 등거 의논의 귀인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정일품 신빈에 책봉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84권 세종 21 1월 27일 두 번째 기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빈은 소원왕후의 두 아들 수양대군과 영흥대군을 맡아서 보살폈는데 그 인연 때문인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 신빈 김씨와 영흥대군은 수양의 편이 되어주었답니다. 반면에 같은 후궁으로 단종을 업어 키웠던 혜빈양 씨는 계유정난을 반대하다 사사되는 비극을 겪게 되는데 길은 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가 봅니다. 평소 불심이 깊었던 신빈은 세종대왕 사후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는데 이는 먹도가 아니라는 단종의 환속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하네요. 생전에 설탕을 좋아해서 와병 중인 상태에서도 설탕을 먹고 싶어 했는데 후에 장남 문종이 설탕을 얻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영전에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비극을 많이 겪었는데 소원왕후가 30대가 되고 나서 첫째 아이인 정소공주가 세상을 떠났고 50대가 되었을 때 오남 광평대군이 이듬해 칠남 평원대군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충격에 소원왕후의 건강이 악화되어 평원대군 사후 1년 뒤에 사망했으며 자신의 큰며느리가 원손을 낳고 하루 만에 요절했는데 본인도 힘들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불교에 많이 의지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세종대왕은 소원왕후가 승하하자 숭유억불 정책을 어기고 만의 내불당을 세워 중전의 명복을 기원했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한글가사집 월인천강지곡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모의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신하들의 주청에도 아래와 같이 말해 단번에 간택령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나이가 들면 비빈도 늙어서 얼굴빛이 나빠지고 자연히 총애가 점점 없어지면 인지상정인데 만약 다시 어린 여자에게 장가들면 애정이 깊어지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서자가 적자를 누르고 적자 노릇을 할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옛사람이 예를 정하여 재혼은 두 번 장가가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깊은 뜻이 없으랴. 죽어서도 소원왕후와 함께 하고 싶었던 세종은 사후왕후와 함께 묻어달라고 해체해서 그의 사후 하나의 봉분에 왕과 왕비를 합장한 능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조선왕조 최초의 합장능으로 여주에 있습니다. 1983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에서는 김영애가 1996년 KBS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는 도지원에서 이름을 바꾼 임서연이 소연왕후를 연기했습니다. 2008년 KBS 드라마 대왕 세종에서는 어린 시절의 남지연이 성인 시절을 이윤지가 2011년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장지은이 연기를 했습니다. 2015년 MBC 드라마 퐁당퐁당 러브에서는 진기주가 소원이라는 인물을 연기했고 2018년 TV조선 드라마 대군 사랑을 그리다에서는 양미경이 단종까지 살아서 수렴청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9년 개봉한 영화인 나란말싸미에서는 전미선이 역할을 하였는데 전미선 마지막 유작이었으며 2022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는 김비주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밖에 요오디아 작가의 소설 조선후 홍실록의 외전 정난기연에서는 여주인공 이화진과 친구 사이였다고 나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